앵콜은 잠시 후에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예. 라디오 본방은 이렇게 끝났고요. 하프타임이 아니라 애프터타임. 예,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하던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님,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님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올라와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언론노조 MBC 본부장 이호찬 본부장님도 뵀거든요. 아직 계신가요? 아, 저기 저기 계시네요. 네네네. 이호찬 본부장님도 이왕 오셨으니까 같이 이야기하시죠. MBC니까. 예. 네. 또 이호찬 본부장님 이런 말 해도 유튜브니까 해도 되죠. 예. 나발이잖아요. MBC니까 편하게. 예. 네. 이호찬 본부장님까지 이렇게 오시면 너무 밀착되는데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예. 네, 네, 네. 예, 뭐. 제자리 굉장히 애매해요. TBS만 오시면 언론 노셨다. 아, 그러니까. TBS만 오시면. 네. 네, 네. 좋습니다. 예. 네. 네, 됐습니다. 뭐 네. 두 분은 아까 인사를 해 주셨고요. 이호찬 본부장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한번 해 주시죠. 아, 네.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나가다가 아까 보니까 계신 걸 봐가지고 일부러 나오신 겁니까? 아니, 조합 사무실에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시다는 말씀 듣고 또 오윤혜 씨랑 이렇게 또 KBS YTN 위원장님도 오셔갖고 예, 함께 지켜봐야겠다 해서 아까 좀 전에 나와서 좀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아요. 바로 MBC 미래, 정확히 신장식 뉴스 IQ의 미래. 자, 내년 내후년까지 건재할 수 있느냐. 제 주변에도 야, 요즘 청취율 1인데 너 오래 할 수 있겠니? 이 말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1등이면 오래 해야지 되는데 괜찮니? 이런 걱정 어린 질문이 많습니다. 어떻게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언론노조 MBC 본부가 열심히 싸워갖고 계속해서 방송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믿겠습니다. 네네네. 네, 다만 다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용산이 좋아하시는 뭐 땡땡 그분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땡땡이 누구야? 천땡? 천땡? 아이, 설마요. 그러니까 상식적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을 회사 경영진이 없앤다라는 거는 사실상 배임 행위잖아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우리 사회가 지금 상식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데요. 내부에서 열심히 공정방송 수호하기 위해서 싸워가면서 방송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각자 노조에서 어떤 대응책이나 계획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KBS부터. 네. 제가 아는 프로만 해도 두 프로가 아주 위험하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네. 저는 오늘 여기 너무 부러운 게요. 상암동 MBC는 이렇게 우리 신장식 뉴스 IQ 공개 방송을 하면서 우리 너무 건전한 정신의 이 시민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모이셔서 이런 지금 얘기들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밤이잖아요. 근데 KBS 여의도 18번지를 지금 가면요, 보수 유튜버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조환이 여전히 지금 둘러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저는 지금 MBC 부럽기도 하고,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내부에서도 그 채찍질 받으면서 또 싸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프로그램들 폐지시키고 이런 편성 자율권 탄압하려는 그 힘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부에서는 싸울 겁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한 저희는 이런 말 써도 되나? 존버할 수 있는 겁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개인분들이 청취자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 있습니까? KBS?
예? 노력을 많이 해주시라 했잖아요. 집중 우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어찌됐건 간에 시민분들의 응집된 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저희 수신료 분리고지 이제 됐을 때 헌법소원 같은 것들 다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청원에 좀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수신료 KBS가 좀 못 믿어올 때도 있으시죠. 근데도 수신료 불리고지 왜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 의식 같이 가져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사실 큰 힘이 되는 거죠. 고한석 지부장님. 네, 저 KBS 화환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KBS 화환은 그 KBS 담벼락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거기는 공유지라 이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MBC는 여기가 MBC 땅입니다. 이 광장이. 아. 그래가지고 네. 화환 놓으면 MBC에서 바로 철거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또 MBC가 부럽다는 말을. 아,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이동관 아웃이라는 현수막을 YTN 앞에 걸었는데 네. 마포구청에서 득달같이 와서 철거했더라고요. 왜요? 여기다 거시면 안 된다고. 신고를 하고 걸어야 된다. 여기는 공유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랬는데 이동관 아웃 현수막이 MBC 앞에는 계속 걸려져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런 양의 사유지라고. 자, 부러움, MBC. 부러움을 받고 있는 MBC 위원장님 시민들께. 네, 여기는 이제 사유지인데 저쪽은 또 뭐 공유지인 적도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회 신고를 내고 현수막을 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버티고 있고요. 노하우가 오고 가는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저는 KBS 위원장님 말씀하신 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큰 것이 아니라 저 공영방송의 내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민의 재산이 저 권력들에 의해서 어떻게 찬탈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는지를 시민분들이 두 눈 부릅뜨고 많이 지켜봐 주시는 것이 가장 큰 힘일 것 같고요. 짤막하게 광고 드리면 언론아싸라는 프로그램도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 예, 11월 1일 날 시즌2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처음 듣는데 구독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들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된다. 그런 작은 실천을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부에서도 당연히 열심히 싸울 것이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전 국민적인 어떤 심판으로 이어질 날이 저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내 머릿속에 꽃다발이 들어있는지 음란마귀가 들어있는지 파란색이 들어있는지 빨간색이 들어있는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고, 내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말하는 입을 어느 누구도 막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언론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고 문화예술인들의 자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들의 표현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본권을 언론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지켜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진행자니까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그 예. 어느 때보다도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서, 우리도 휴전 국가잖아요. 사실 보도, 진실 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변님도 다른 방송 다 접고 뉴스하이킥에 올인하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로 제작진 모든 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 프로그램에 진심을 다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앞으로도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윤혜 씨, 가수 오윤혜에서 언론아싸 진행자 오윤혜 씨로 급변신하셔서 네. 언론아싸 팀과 언론아싸 팀 네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분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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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시면 됩니다. 네, 차례차례 한 분씩. 이제부터 진짜 뒤풀이 시간입니다. 가을 소풍 애프터쇼 하는데요. 노래 불러야죠. 지금 2023년 10월 20일 날 다시 이런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될지, 이런 노래가 생각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의 근간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치 사상의 자유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은 가둘 수 있지만 제 생각, 제 마음, 저의 양심은 가둘 수가 없죠.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
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맞볼래 지은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 살아오는 저 푸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나는 들려가던 것들의 희무는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짓떨리 새벽에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 여만세 타는 민주주의여 만세 정말요? 예, 함께 하시는 분들은 희망의 노래 꽃다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꽃다지 나갑니다. 네, 앵콜이 나오면 하나를 더 준비를 했는데 앵콜이 안 나와서 네, 네, 엎드려 절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당연히 앵콜이 나올 거라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앵콜이 안 나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뭐 그래도 진행, 합니다. 진행 잘하면 됐죠. 뭐. 예. 바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꽃다지랑 인터뷰를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예. 그러면 앵콜 한번 외쳐주시면 그 소리 들으면서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구나 바람에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주춧돌이 돼 바위처럼 살자구나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주춧돌이 돼 바위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예. 저의 20대는 꽃다지로 시작해서 꽃다지로 끝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꽃다지 음악을 듣고 마음이 울적하면 전화카드 한 장 뭐 이런 노래 부르고 하면서 혹시 꽃다지 아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때부터 이제 꽃다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31년째. 31년째. 예, 30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신 또 노동자들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현장에서 30여 년을 함께 노래 불러왔던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힘차게 박수 보내주세요. 희망의 노래 꽃다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국가단체 문화행동가 꽃다지입니다. 저는 거기서 대표와 음악 감독을 맡고 있고요. 각종 이제 너저분한 매니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 좀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전 노래하고 있는 정혜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래하는 이동선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우리 그 정윤경 씨 페이스북을 보다가 오늘부터 나는 문화행동가다 이렇게 아 멋진 게 아니라요. 저희는 예술인 내지는 문화활동가라 얘기했었는데 그 유명하신 그 유인촌이라는 분께서요 자기가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화행동가래요. 그래서 이름 괜찮네 싶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요. 네. 자, 하이킥 그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선 노래를 또 꽃다지의 노래. 저의 노래는 그냥 이렇게 문을 여는 의미였고요. 꽃다지의 진짜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려주실 노래는요? 원래는 신나는 노래를 할까 하다가요. 그냥 오늘은 이렇게 좀 차분하게 가을 느낌 나게 그냥 저게 잔잔하면서도 그냥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노래. 그래서 당부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다지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젊음은 흘러가고
젊음만으론 어쩔 수 없는 분노하는 것만으론 어쩔 수 없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하고 복잡한 세상 앞에서 우린 무너졌지 이리로 저리로 불안한 미래를 향해 떠나갔고 손에 잡힐 것 같던 그 모든 꿈들도 떠나갔지 허나 친구여 서러워 말아라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들을만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여기 진행자가 어디 가셨을까요? 화장실 가셨나 봐요. 뛰어오나요? 네? 노래 하나 더 할까요? 그러면 원래 하려고 했던 신나는 노래 마지막에 끝날 때 할게요. 보면 아까 저 대기실에서 만났었어요. 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 만났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화도 많이 나고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왜 피해자들이 이렇게 억울한 채로 길거리에서 있어야 되는지 도대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인 판단이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혹시 길 가다가 우리는 편하지만 혹시나 귀찮고 짜증나더라도 집회하거나 데모하신 분들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좀 약간 좀 사연도 좀 알아봐 주세요. 다들 각자 다른 데에서 또 이렇게 당해서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노래 내가 왜라는 노래 해보겠습니다.
잠을 자는지 내가 왜 세상에 내버려진 채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됐는지 희망의 노래 꽃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전업 음악팀이니까요. 나중에 끝날 때 그냥 마지막 노래 하나 할게요. 지금 무슨 대화하는 거 끝났나요, 우리? 어, 네? 뭐 끝났어요, 우리 순서? 예, 예, 예. 일단 아니, 끝났어요. 아니, 기다린 게 얼만데. 끝났답니다. 예. 네.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아, 지금 준비된 게 우리 저 막내 PD님이 또 뭘 막 준비된 거 갖고 오세요. 예. 예. 그 Q&A를 했던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Q&A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아, 그러면 저희는 일단 퇴장하면 되는 건가요? 아, 일단 퇴장을 하실까요? 그러면 퇴장을 하는데요. 퇴장하고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예. 저기 청취율 조사 나오면 신장진 뉴스카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아. 저도 애청자예요. 그리고 꽃다지도 저희가 유튜브가 있답니다. 저희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꽃다지 없어진 줄 알고 있는데요. 아직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자, 오늘 뒷풀이까지 즐겁게 보내시고요.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희망의 노래 꽃다지였습니다. 자, 그 아직 끝내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Q&A 시간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저희들이 댓글이나 이런 걸로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문자로 들어온 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3542님, 정치에 관심이 없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요. 부조리한 세상을 나 혼자 힘으로 바꿀 수 없지만 함께 모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자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연대 없이 세상은 저는 바뀌지 않는다. 공감과 연대 없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년 전 우리가 들었던 촛불, 그게 지금 우리 사회,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사실은 회의적인 질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본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촛불 들었던 분 어디 이민 안 갔어요. 다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분들이 또 더 앞장서서 나서 계신 분들이 저는 그분들이 지금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중물이 있고 또 큰 또 물줄기가 따라올 거기 때문에 항상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담벼락 보고 소리라도 질러라. 우리는 그냥 담벼락 보고 소리 지를 게 아니라 뭐 유튜브나 방송이나 또 서로서로 우리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거기서 따뜻한 공감과 연대의 마음을 넓힌다면 더 좋은 세상, 부조리가 를 조금 더 극복한 세상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 혼자 힘으로는 참 힘듭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큰 물줄기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들어온 질문도 몇 개 소개해드립니다. 신장식에 오늘 주인장이 직접 작성하신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직접 씁니다. 예. 그
신장개업 할 때 2021년 8월 달에 신장개업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제가 직접 썼습니다. 예. 그리고 책으로 묶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 또 그 클립으로 숏폼으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질문도 많은데요. 숏폼은 이게 1분이 넘어가니까 이게 안 돼요. 제가 한 2분 정도 하거든요. 책은 나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예약 판매 들어가고요. 예, 이번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온라인 광고도 나가고 북 콘서트도 하게 될 건데요. 예. 그때 또 이렇게 소개가 될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북 콘서트는 11월 11일 날 토요일 날 할 겁니다. 정해졌습니다. 예. 책 제목은 비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책 제목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업과 앵커 중 뭐가 인생 캐릭인가요? 본업, 저의 본업이 뭐죠? 아, 예. 아, 예. 아니요. 그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번은 사무실에 나가고요. 예. 나머지는 운동하고 체력이 안 되면 이 방송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운동하고 뉴스 보고 회의하고 오늘 쓰고 뭐 이런 오늘을 쓸 때 가장 고민하는 거는 뭘 쓸까입니다. 주제. 오늘 어떤 얘기를 한 페이지 안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압축적으로 그리고 또 재미있게 눈앞에서 뭔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게 보통 주제는 뭐 하루 종일 생각하고요. 사실은 오늘 방송 끝나면 내일은 오늘 뭐 쓸까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글을 쓰는 데는 한 1시간 반 네, 계속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1분 반 안에 다 내용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여전히 20대 때 처음 시작했던 유튜브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달동네에서 철거 반대 투쟁하고 아이들 공부방에서 가르쳤던 그때의 조직가 내지는 활동가가 저의 가장 본캐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정치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각각의 도구, 각각의 방법을 가지고 그 본캐를 실현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것이 저의 가장 속깊은 저의 본캐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 한두 개만 더 할까요? 뒤에는 괜찮은데 앞에 말이 정우성보다 잘생긴 예 아닙니다. 가짜 뉴스로 혼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어린이 신장식이 궁금합니다. 개구장이었냐 애늙은이었냐. 개구장이었다가 애늙은이로 순식간에 바뀌는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개구졌고요. 고집도 엄청 셌고요. 우리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고집이 셌냐면 애가 이제 막 그 비 오는 구덩이 뭐 이런 데서 막 옷을 다 버렸대요. 그래서 데려가서 근데 가기 싫다고 더 놀아야 된다고 데려가서 다 씻겨가지고 옷도 다 새로 입혔잖아요. 근데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발버둥을 치면서 난 여기서 더 놀 거라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예, 그랬다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굉장히 제가 이제 장남이거든요. 굉장히 진중하고 애늙은이 모드로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요. 노는 걸 워낙 좋아해서 친구 좋아하고 노는 걸 워낙 좋아하고 해서 중학교 때 엄마 몰래 서울 이태원 와서 백판 사러 다니고 백판 아세요? 백판 사러 다니고 그러다가 차비 떨어져가지고 긴급하게 전화하고 뭐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개구졌고요.
친구들이랑 노는 거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은 혹시 이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여기 계신 분 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 저 뒤에 계신 분. 예, 마이크 좀 전해 드리시죠. 예. 아, 예. 인천에서 온 신종환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 네. 반갑습니다. TBS에서 그 공장장님하고 같이 잘리셨는데 혹시 콜라보로 방송에 그 김어준 씨 초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의향이 있습니다. 공장장이 안 나와요. 공장장은 자기 방송 아니면 안 나갑니다. 지난번에 저희 하이킥 처음 시작할 때 전화통화했잖아요. 아니, 전화통화할 시간에 와, 차 보내드릴게. 그러면 차가 필요하면 어때? 나는 비밀주의. 나는 신비주의.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 콜라보할 생각 저는 있습니다. 공장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신비주의랍니다. 공장장은 본인 스스로. 예, 여기 손 드셨던 분 한 분 정도 말씀 더. 예. 혹시 내년 4월에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마이크 앞을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분들 말씀이 각자 또 맞는 각자 근거가 있어요. 근데 마이크 앞을 지키는 것이 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본캐가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속 깊이 있는 본캐. 사회운동가로서 조직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뭐 근데 그러하는 데 있어서 뭐가 더 시민 여러분들께 따뜻한 말씀 또 기댈 만한 언덕 한번 담벼락 소리칠 수 있는 소리지를 DJ가 얘기하셨던 소리라도 지를 수 있는 욕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담벼락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다른 분이 말씀하실 때는 야 그래도 플레이어가 돼야지 라고 하는 말씀도 다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그리고 저의 현재로서의 결심은 담벼락이 되고 스피커 확성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써주신 내용들 저희들 다 챙겨서 읽고 있고요. 왜 어떤 프로가 좋으냐 이런 것도 메일로 또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엑셀로 다 정리하고 저희들이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인데요. 아쉬우시죠? 예,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만날 거다. 뭐 회자 정리, 거자필만 거창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인사말을 어떻게 드릴까 편지를 좀 써왔습니다. 어휴, BGM까지. 가을 소풍 감사 편지. 10월의 이 멋진 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온 마음으로 행복합니다. 지금 어딘가로부터 불어오는 싸늘한 바람, 우리를 둘러싼 공기와 습도 참으로 수상쩍습니다. 그 수상쩍은 바람 앞에서 우리 공동체의 기초와 품격, 시민들의 자부심은 한꺼번에 그리고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600일 만에. 몇 년이 지난 후 우리는 지금을 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시절이라고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혐오와 차별, 대결과 폭력, 돈과 권력에 대한 날것의 욕망이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해도 존엄과 유대를 향한 인간의 깊은 열망은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한번 잡아보세요. 따뜻하시죠? 그 따뜻함을 기억하고 새겨둡시다. 이 겨울을 이겨낼 힘은 바로 그 따뜻함의 기억일 테니까요.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며 계속 가보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더 뜻깊었던 뉴사이키 가을 소풍,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공개방송 한번 또 할까요?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모두 먼 길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뉴사이킹 마무리해서 늘 하던 말로 마칠까 합니다. 세상을 향한 거침없고 속 시원한 하이킥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월요일 날 봬요.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